뭐야? 페이롤. 페이롤. 액션. 쟁점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촛불 라이트 있잖아요. 그 전기가 없던 시절에 항상 초를 켜거나 뭐 호롱불을 켜는데 그 초롱불의 위치가 항상 바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는 지점이 그 어려운 난점이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 한 대로 갈 경우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두 대로 갈 경우에는 이 그 촛불 라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라이트 높이가 낮아지게 되거든요. 상당히 그러다 보면 카메라에 꼭 한 대에는 계속 이렇게 각이 벌어지면 걸리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같은 방향 셋업을 줘야 되는 걸 좀 원칙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콘티의 어떤 커트 수도 많고 감독님이 원하는 사이즈나 각이 좀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를 그때그때 제대로 수용해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, 촛불 라이트의 그런 거를 원칙을 지켜가는 어떤 어려움 그런 게 좀 1차적으로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카메라를 두 대를